새 금지구역이 지정돼. 샤링가 몸통을 치켜라고 미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야스로 왜 오밀려! 오마테라스! 자, 반갑습니다. 아드리아나는 화염 장판을 통한 지속 데미지 그리고 넓은 범위를 덮는 다양한 CC기들로 적을 제압하는 캐릭터입니다. 스킬과 스킬의 연계성이 많아 이해도가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부터 아드리아나의 스킬 성능 캐릭터 콤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리아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불장판 패시브 활활입니다. 아드리아나는 스킬을 사용하여 화염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염지대 안에 적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느려집니다. 활활의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아드리아나의 지속 데미지를 확 올려주는 스킬입니다. 이 화염지대는 슬로우도 데미지도 많이 올려주지만 불이 켜진 곳이라면 시야도 보여 불숲이나 코너를 확인할 수도 있고, 게다가 활활이 켜진 상태라면 자신의 스태미나도 회복되니 스태미나 관리할 때도 좋은 효율을 발휘하죠. 이 활활 스택을 적에게 잘 유지시켜 데미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딜링의 핵심입니다. Q 스킬 방화입니다. 아드리아나가 지정한 방향으로 불을 뿜고 데미지를 입힙니다. 쿨타임도 짧고 데미지도 꽤나 쏠쏠한 스킬입니다. 범위도 넓은 스킬인데다가 이동 하면서 그 방향 그대로 쏘기 때문에 적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사용하기 좋은 스킬이죠. 동물을 잡을 때도 효율이 좋아 무난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스킬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단 다음에 설명될 W 스킬과 같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W 스킬 기름 뿌리기입니다. 아드리아나가 지정한 위치에 기름지대를 생성합니다. 기름지대 안에 적은 이속이 느려지고 고정 상태가 됩니다. 기름지대에서 스킬을 사용하여 불을 붙이면 기름지대에서 화염지대로 변합니다. 데미지와 CC기 두 가지로 활용 가능한 스킬이 먼저 데미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 Q 스킬과 연계해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넓은 범위의 화염 장판에서 느려져 있는 동안 Q 스킬의 데미지까지 더해서 줄 수 있죠. CC기로 사용하는 방법은 일부러 기름지대에 불을 붙이지 않아서 적의 이동기를 막는 고정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특히나 W의 경우 여러 개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스킬이라 넓게 펴서 사용 가능하다 보니 넓은 범위의 고정 장판을 설치해 적을 완전히 묶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드리아나의 이동기! 이 스킬 불길 쇄도입니다. 아드리아나가 전방으로 돌진합니다. 이동 경로에 화염지대를 생성합니다. 벽을 넘을 수 있는 이동기입니다. 특히나 이동 경로에 화염지대 슬로우와 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도주시에 더 좋은 효율을 발휘하죠. 이동 거리가 꽤 길지만 사용하고 나서 이동하기까지의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두면 나중에 쓸 곳이 생기는데 스킬 활용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막 궁극기 R스킬 화염난사입니다. 아드가 지정한 위치에 화염병을 던져 데미지를 입히고 넉백시킵니다. 바닥에 떨어진 화염병은 화염지대를 생성합니다. 굉장히 사거리가 긴 CC기 겸 딜링기입니다. 여러 번 충전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스킬이라 적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눠서 쓸 수도 있죠. 아드리아나의 스킬은 미리 깔아두는 스킬이 많은데 깔아둔 스킬에서 적이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스킬로 다시 들어가게끔 밀어넣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적을 밀칠 수도 있으니 들어오는 적을 막기도 좋죠. 특히나 사거리가 어마어마해서 적과 교전을 열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점이 거리에 따라 날아가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멀리 있는 적을 맞추고 싶다면 늦게 터지는 화염병을 잘 생각해 적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드리아나의 스킬 활용입니다. W 기름으로 시야 확인하기입니다. 원래 같으면 기름지대가 아닌 화염지대에만 어두운 시야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유물을 확인하려면 W 기름을 깔고 다른 스킬로 불을 켜 시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 않아도 기름만으로 풀숲을 확인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을 밟으면 전투 상태에 돌입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풀숲에 기름을 깔았는데 만약 전투 상태에 돌입된다면 적이 기름을 밟았다는 뜻이니 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스킬을 아껴서 불을 킬 필요가 없으니 좀 더 좋은 곳에 활용하기 좋겠죠. 이 스킬 딜레이 활용입니다. 이 스킬은 아까 말했듯 딜레이 후 돌진을 합니다. 돌진기 발동이 조금 느리지만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날아가기 전 딜레이 중에 CC기가 걸린다면 CC기를 무시하고 날아갑니다. 유사 저지불가처럼 사용이 가능하죠. 기름을 뿌릴 때의 방향입니다. 사실 아드리아나의 스킬은 다 눈타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빙에 따라 사용법이 많이 갈립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팁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적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합시다. 그럴 땐 기름을 적 이동 방향으로 일자로 깔게 되면 적이 기름을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기름을 빠져나올 때 위아래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겨 나중에 궁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 약간 대각선으로 깔게 되면 적의 무빙을 아래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그때 궁을 써준다면 기름 쪽으로 적을 몰아넣기도 좋고 화염지대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보단 약간 대각선으로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궁극기의 사용입니다. 궁극기의 경우 다른 스킬 사용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W와의 연계가 꽤 좋죠. 먼 거리 적에게 WR을 사용
사용하게 되면 기름을 맞은 적은 이동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궁극기를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가까이 오는 적에게는 WQ로 먼저 더블 불 데미지를 넣어주고 불길에서 벗어나려거나 나를 잡으려고 들어오는 적에게 R스킬로 불길 쪽에 밀어 넣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Q를 쓰는 도중에 R을 써도 끊기지 않기 때문에 깔끔한 연계를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아드리아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젠지 이터널 리턴 크리에이터 농야 엑기스였습니다.